정겨운 옛 노래가 흐르고 커다란 머리 리본과 화려한 의상 차림의 저자가 첫사랑을 고백합니다. 학생들, 64년도에 선생님들을 만나고 이제 2019년, 이게 결국은 뭐냐? 제가 한풀인 거예요. 이게 속에 고여있는 것이 다 이렇게 글로 나오니까요. 짝사랑을 많이 했더라고요.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랑이었지만 표현할 수 없는, 말할 수 없는 가슴 속에 품는 그 사랑. 남학생인데 이 남학생이 뭐라 그러냐? 서두미 학교를 내 영혼의 성지라고. 저 역시 서두미 학이 영혼의 어떤 쉼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아늑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